문 열고 자면 이제 추워요. 맞아, 맞아. 싸늘합니다 아침에.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 주제는요, 가을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가을 별미 특집인데요.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보양식. 미꾸라지를 푹 꼬아서 여러 가지 채소로 촉촉촉촉 넣고 양념에 끓인 구수하고 진한 어우 추워 추어탕입니다. 아, 사실 뭐 추어탕 때는 없죠. 보양식 하면 그냥 살살 떠오르는 거라. 미역국이 원래 약간 흙맛이 나잖아요. 근데 추어탕 되게 신기하게 그런 흙맛 느낌보다 감칠맛의 그 맛이 나더라고. 추어탕을 보면은 전국에서 다 먹는데 그 지역만의 나는 특산물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약간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달라요.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곱창이나 뭐 사골국물 베이스로 만들어가지고 뭐 두부 버섯 넣어가지고 고춧가루 풀어서 이런 게 좀 맑아. 남원식이 된장 베이스에 들깨가루가 들어가. 추어탕이 다 된장으로 네, 하는 게 아니구나. 그치. 경북 지역도 이제 된장 베이스로 가요. 그렇지. 네, 근데 이제 다른 게 들깨가루 안 넣어 거기는. 우리 집. 네, 그쵸. 그런 스타일이지. 강원도 원주식이 이제 있습니다. 고추장을 이제 베이스로 해요. 다른 지역과 다르게. 네, 이제 그 지역에서 잘 나는 감자, 뭐 깻잎, 그리고 파 유명하잖아요. 대파. 이제 이런 걸 넣어가지고 좀 걸쭉하게 끓입니다. 오죽하고 맛이 좀 있어요. 그런가 보다. 오죽이랑 수제비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. 와, 밑에 이거 봐. 맛있겠다. 주모가 떠주네 오늘은. 고추장 베이스라고 했는데도 그 추어탕 냄새가 나네. 우리가 항상 먹었던. 아이고. 시원한 향이 올라오네. 고소한 향이 올라오니까. 오래된 그 항아리에 이제 들어있는 고추장 묵은 장 냄새 나거든요. 그치 그치. 민상 선배 말이 맞는 것 같아. 요것도 장이라고 그 장 맛이 있는 것 같아. 왜 이걸 주셨는지 알겠다. 여기에 담아서 나오는 그 향이다. 그렇지, 국물부터 한번 쓱 한번 느껴볼까? 저기 잠시만 주세요 좀 먹을게요 좀. 저기 잠시만 주세요 좀 먹을게요 좀. 시작한다는 얘기죠. 야. 시작한다는 의미였어요. 네, 시작 중이었어요. 되게 막네. 이런 맛이구나. 보기엔 약간 된장 베이스 같았지만 냄새는 진짜 고추장 베이스다. 전혀 된장 아니야. 들깨가루가 많이 안 들어있어서 진짜 깔끔해. 와, 진짜 깔끔하다. 생선살 느낌이 더 많이 나네. 들깨가루가 덜 들어가니까. 오와. 야, 이거 너무 좋다. 맛있죠? 회도 안 씹히지. 하나 줘. 이거 진짜로 텁텁한 일도 없네. 야, 이거 너무 좋다. 이게 나면 이제 괴로워지겠어. 우와. 아유, 맛있다. 이게 막 갈려있지만 텁텁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. 되게 부드러워요. 부드러운데 또 묵직해요. 야, 근데 이 버섯이 식감이 진짜 좋다. 어릴 때는 이렇게 고기도 하나 없고 이거 이렇게 갈려져 있어가지고 이거 절대 안 먹었는데 이게 맛있네 이게. 그게 벌써부터 즐거워. 나는 제피랑 후추를 좋아해가지고 요거 뿌렸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할지가 벌써부터 궁금하고. 이제 서서히 땀이 쫙 돌기 시작하네. 아, 진짜 보양식이다. 좀 싸늘했는데 땀이 나네 이제. 그러니까 몸 안에 열을 쫙 내는 추어탕이 나더라고. 아,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.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주의 경고입니다. 저희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여러분들 분명히 추우실 텐데. 여러분들 분명히 추우실 텐데. 춥잖아요. 네.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에어컨을 풀로 가동시켜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차에서 패딩이나 갖고 오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. 가동시켜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이거 나 선풍기 틀었어. 이거 나 선풍기 틀었어. 크리스마스까지는 들고 다닐 거예요. 잠바 입으셨다. 그렇게 춥다는 식으로 여름머리 하지 마세요. 잘못된 일반화입니다. 일반화예요? 잘못된 일반화예요?